여기서 선생님이 내가 사실 한국 지리보다 더 가르친 지가 오래된 과목이 세계 지리예요. 여러분들 뭐 속으로 또저 새끼 또 옛날 얘기 시작하는구나. 아, 저 할아버지 같은 새끼 저거. 98년도에 내가 반포고등학교 첫 수업이 고3 여학생 세계 지리 수업이었어요. 아, 너 반포고 나왔구나? 반포고야? 아니야? 아니, 놀래길래. 왜 놀란 거지, 근데? 아, 98년이어서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구상에 태어날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죠. 엄마 아빠가 만나지도 않았을 때 아닙니까? 만난 분도 있었겠지만. 그럼 2000년생이니까요. 안 만난 분도 있었겠네. 참 그때 좋아했는데, 그 반포고등학교가 그때 선생님 식당이 따로 있어가지고, 예, 그땐 술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. 매일 저녁 때마다.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그냥 그 라면을 새벽에 가면 끓여줘요. 선생님들. 그리고 이제 육회 같은 것도 해서 주고, 이렇게. 아, 옛날에 선생님 식당이 뭐 엄청나게 잘 해놨었어요. 지금 그렇게 하면 인터넷에 들여다 촬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. 그지? 이 불공정을 시정해 주세요. 뭐 이러는데. 예, 옛날 얘기입니다. 근데 그때 아마 선생님들 나 기억이 별로 안 좋을 거야. 왜냐면 포천회를 워크숍을 가는데 술을 내가 너무 많이 먹은 거야. 내가 이제 총각 선생님이니까 술을 엄청 먹인 거야, 나를. 그래서 포천에 서울 오는 내내 토했어. 버스에서. 그것도 창 밖으로 머리 내밀고. 아무도 아마 나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야. 저 멧돼지 같은 새끼 저거. 아, 누가 자기네 이렇게 많이 먹여, 그래, 먹이래, 그러니까. 정신없이 먹었네, 그때. 총각 선생님이어가지고 인기가 또 많은 거예요, 여학생들한테.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저기, 젊은 선생님이었었어요. 머리숱도 한네배 많고. 날씬해고 그랬었어. 훨씬 더 날씬해. 64kg밖에 안 나갔는데. 자, 왜 웃어? 내가 저기, 다음 주에 사진 가져올게, 그러면. 아이고. 그때 처음 가르쳤던 게 한류인데, 한류. 페루 한류, 뭐, 카나리 한류, 막 이러면서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. 왜냐면, 카나리아도 이게, 그때 당시에 원로 가수의 신 카나리아라고 있었거든. 카나리아라는 말이 원래 노래하는 새라는 뜻이에요. 그때 애들이, 야, 이상한 수업이다. 막 이래서. 고3인데 암기는 안 시키고, 맨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그랬었어요. 자, 암튼 됐고. 빨리 해야 되는데, 이거. 자, 농경에 활용되는 가축은 소고.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사육도수 1위 국가 누굽니까? 브라질. 양의 사육도수 1위는 중국. 돼지의 사육도수 1위는 또 중국.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돼지는 유제품을 먹지 않죠. 그렇죠. 힘든 거죠, 저건. 구대륙이 주로 유목을 하고, 신대륙이 주로 방목을 합니다. 100%는 아니야. 아, 우리나라도 봅시다.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이렇게 평창은 소, 양 뭐예요? 프로는 방목을 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대개 그렇다라는 거야. 신대륙이 대개 방목, 구대륙은 주로 유목 이런 얘기지. 근데 유목도 여러분 두 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. 툰두라의 순록 유목하고 또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건조기후 지역에서 유목 같은 거.